오늘 말씀을 함께 나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본문 17절을 한 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습니다. 행한 행위대로 처벌을 받고, 행한 행위대로 법을 어기면 감옥에도 가고 아니면 사형 선고도 받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 두 달 전에 23명의 사형수를 처형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갇혀 있으면 그냥 거기서 죽을 텐데 꼭 굳이 죽여야 됐나 이런 얘기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는 것, 그다음에 영원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는 거나 아니면 뭐 사형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처벌을 받게 되죠. 세상이 시작된 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몇 년 동안 감옥 생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처벌인 뭐냐면 일생 동안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보잘것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만약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의 죄를 내가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죄를 이게 속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내겠는가? How much? 여러분 얼마 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말 영원히 그냥 감옥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사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내겠습니까? How much? 100불? 1000불? 아니, 있는 대로 다 낼 겁니다. 있는 대로 다 낼 겁니다. 이렇게 속죄권, 면제부를 만들어 팔았던 것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장래에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속죄권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교회가 했던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마틴 루터가 당시 신부였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절대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목종목 반박의 글을 적어서 95개 조항 95 thesis라고 해가지고 적어서 자기 교회 정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놨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러면 마틴 루터의 사상,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를 했는지 그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500년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속죄권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고요. 물론 이게 카피긴 합니다만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시면 속죄권이에요. 이걸 사시면 여러분의 죄, 지금까지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 장래에 있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이걸 사면 그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얼마 주시겠습니까? 얼마지? 일불. 일불.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데 이걸 사면 원달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면제부를 팔은 것이 그때 교회가 팔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500년 전 서기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카피고요. 제가 샌루이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카피한 건데 이건 이름을 지우고 그리고로 지은 겁니다. 뒤에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걸 잘 알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이걸 팔았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런 종이 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동네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돈을 무척 벌었죠. 그걸 다 어디에 썼느냐?
세인 피터 버스리카라고 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 베드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팔아서 그 돈을 재정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1세대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람이 숨어서 캐리콤이라고 하는데 숨어가지고 예배를 하고, 아니면 교회 그 지하에 그 마당을 파고 그 송장을 갖다 놓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그 숨어서 예배를 하던 그런 시대가 기독교 제1세대죠.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누가 지도자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지도자가 어딘지 모르니까 다 숨어서 예배하니까. 그러면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쪽에 지도자 하나가 십자가를 급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탁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저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을 따라서 가서 숨어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또 한 어떤,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또 십자가를 이렇게 탁 이렇게 급으면 그러면 그쪽에 쫓아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물고기를 보고 그 숨어서 예배하던 때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십자가를 정도 그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초대교회에서부터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핍박을 살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30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국교 정교가 된 부터는 그 당시 기독교가 정치적인 권세와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쌍방이 다스렸다. 제왕, 교황. 제왕은 나라를 다스린 자고, 교황은 오히려 교황이 파워가 되어 있어서 막 이 제왕들 막 바꾸고 막 이렇게 일 정도로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황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은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압니까? 또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성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하면, 교회가 뭐라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것이고, 교회가 하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다 100%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서를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성서를 읽으면,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부터 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 성서를 읽으면 안 된다니까, 백성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란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신부만이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신부만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고, 교회에서 그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말은 틀린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런 속죄권을 팔아도 그것이 꼭 옳은 것으로만 알고 자기 모든 돈을 다 주어서 그걸 샀던 것이, 여러분 아니까 이게 일부 준다 그러지, 모르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이것이 당내 자기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갖다가 줘서 이것을 샀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분, 하나님 언제나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으로만 그때의 성도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야. 그때 한 청년 마틴 루터가 법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는 그 부모의 신앙, 부모의 아주 훌륭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잘 배워가지고 믿음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법과 대학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려 할까, 그런 것을 양심적으로 따라 살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은 죄의 씨라고 하는 그걸 느끼면서 항상 그냥 내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얘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차라리 몰랐으면, 하나님 몰랐으면 그냥 막 살 텐데, 하나님 알고서 막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찾아간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유명한 오게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찾아가서 그저 이제라도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느끼는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그냥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냥 피가 나도록 뭘 했지만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오게스틴은 그 수도원 원장이 처음에 젊은 청년이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로마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은 줄리어스 더 세컨드였습니다. 그가 아주 미신적인 교황이었는데 윌릭이라는 걸 만들었다. 윌릭. 윌릭이 뭐냐면 뼈다귀, 못, 그 다음에 뭐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 이런 뭐 베드로의 뼈 이런 것들을 무진장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윌릭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사서 그 앞에 절을 하면 거기에 그게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또 자기 행운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릴릭이라는 것을 많은 교회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릴릭이라는 데서 힘이 나가니까 교회가 그걸 사다 놓으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절을 하고 돈을 있는 대로 주고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릴릭을 파는 때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 수도원에서 자기가 수도원에 있을 때는 독일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로마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릴릭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 성서를 보고 파고 자꾸 보니까 그 당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로마에 있다가 로마 신학을 다 마치고 독일로 다시 독일에 들어오면 그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유니버설 오브 위덴버그라고 하는 대학에 와서 교수로 있었고 또 자기가 심한 캐슬 처치에서 목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는 그 당시가 5500년도니까 열심히 그냥 그 성경을 보고 배우고 그냥 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교회가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가? 성서 안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처벌하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사랑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들에게 무서운 하나님, 처벌한 하나님을 가르쳐 줘가지고 뭔가를 주지 않고 교회가 주지 않고 계속 빼서만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독일에 또 왔는데 그 대학교에 같은 동료 하나가 아치비소라 그러면 그 요즘 노회장 정도 되죠. 그 동료 교수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마틴 루터에게 내가 지금 로마에 가 교회 가서 렐릭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왔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렐릭 때문에 복을 받고 이 렐릭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루터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있었던 일은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던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태리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자기 와보니까 로마에서도 이분 자기 동료 그 독일에서도 자기 동료 교수가 로마 교회 가서 렐릭을 사다 갖다 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그냥 부자도 되고 그러다 소리 듣고 그가 화가 난 것이에요. 그게 보여준 건 뭐냐면 렐릭의 효과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속죄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죄를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했으면 그때 신부가 속죄를 해주는데 그에 따라서 페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넌스는 뭐냐면 마음을 고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이죠. 헌신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내가 죄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신부가 이렇게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겠는데 물론 예수님 이름을 하죠. 내 죄를 사해 주겠는데 그 바구니에다가 75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 보면 그 10불을 넣고 이렇게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나이 많은 신부가 이제 그 인턴 신부 젊은 신부를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이걸 해서 네가 이거를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해서 인턴 과정에 있는 신부를 옆에 놓고 이제 시험 잘 보라 그래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하나 둘 셋 이번 주에 세 개 지세를 쥐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늙은 신부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오늘의 패넌스는 오늘 패넌스는 75불이다. 75불 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성문말의 요절이를 나가서 50번 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 주에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 죄는 이거고 둘째 죄는 이거고 셋째 죄는 이거고 이렇게 주례하니까 그래 오늘의 죄값은 75불이다. 바울에 넣고 성모마리 요절이를 10번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왔는데 그렇게 쭉 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인턴 그 신부에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와서 딱 같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난주에 죄를 두 개를 졌다. 첫째 죄는 이제고 이게 죄 졌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부가 있다가 세 개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뭔가 해보겠는데 두 개를 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았다. 오늘 그 뭐 페나스 죄값은 75불이다. 바구니에 넣고 나가서 죄 하나를 더 짓고 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이게 심각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알고 들으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우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진짜 가서 고백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 교회가 무슨 돈을 달라는 다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웰리기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어떤 교리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돈은 더 받아야 되겠는데 웰리만 팔아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웰리에다가 이제 사서 하면 영적인 죄사함을 받는데 육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은 죄사함 받는데 육은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럼 육이 어디 가느냐? 육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간다. 죄에 따라서 몇천 년도 있어야 되고 죄에 따라서 백 년도 있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은 그래서 내가 뇌력을 사가지고 죄사함 받았는데 육이 또 이게 연옥에 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 부모가 연옥에 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주어서라도 점점 거기서 내 연옥에서 내 부모를 빼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죄의 카탈로그가 생긴 거예요. 죄의 카탈로그. 큰 죄면 몇천 년, 가벼운 죄는 백 년. 카탈로그의 이 죄는 몇 년, 이 죄는 몇 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것이 웰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틴 루터 얘기하기에 내가 이 웰릭을 가지고 왔는데 이 웰릭 때문에 몇 년 동안 면제시킬 수가 있다. 그 몇 년 동안 면제시키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만 2202일 동안 면제할 수 있는 웰릭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있어요? 날짜까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절하기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네.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도 아니고 무슨 뭐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 그 사람들을 뭐 몇 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이것을 볼 때 루터는 마태복음 1장 10절을 주장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때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솔라 피데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517년에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리오더 10이라고 하는 사치가 아주 심한 세계에서 그냥 그 샌피터 버스리카라고 하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빚도 많이 지고 없으니까 이제는 뭘 하냐면 그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치비숍,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파는 거예요. 지역을. 한 지역을 놓고 그걸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는 거예요. 사서 자기 거기 가서 아치비숍 하는데 아치비숍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는 노회장이지만 요즘 노회장이 뭐 파고 없잖아요. 그때는 뭐 제왕하고 맞먹을 때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아치비숍 오프 마인츠라고 하는 그 도시 상당히 큰 도시고 굉장한 도시인데 그게 흥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10,000 다케트를 주겠다. 그걸 날 달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뭐라 했냐면 그때 10,000 다케시면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뭐냐면 175,000불. 175,000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넬튼이 날 달라. 그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about 12,000.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다. 그러니까 12,000 다케시 달라. 흥정하는 거 이렇게. 이게 흥정해서 결론은 10,000에 그 지방을 그 아치비숍에게 넘겨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진리를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부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고 자 그렇게 행정구역을 팔고 해도 이것이 또 많이 되지 않느냐.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면제비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종이 한 장 가지고 파니까. 그래서 이 속죄를 파는 데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장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여태 지은 죄까지 모든 것이 다 용서해 주고 면제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잔 테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 신부들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세일즈맨을 불러다가 신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잔 테설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 속죄를 팔기 위해서 동네에 막 북을 치고 가서 동네 센터에 가서 막 높은 데 가서 북을 치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걸 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 잔 테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걸 사면 장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물론이지. 당신 이걸 사면 장래 죄는 아니라 아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사겠다. 샀어요. 샀는데 잔 테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벌어서 가격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니까 벌어가지고 그러면 이 벌리면 50%는 그 지방 교회 두고 50%는 이제 로마로 보내는 거야. 돈을 착 싸가지고 탁 나오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야. 강도가 탁 만나는데 그냥 강도가 들고 튀니까 돈을 튀니까 거기다 대고 뒤에 소리면서 화가 나니까 탁 너가 그게 지금 누구 돈인데 하나님의 돈인데 네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냐. 너는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돌아다보고 마스크를 탁 내려드니까 여기 탁 가지고 니 멀미? 너 알지? 내가 어제 너한테 이거 샀다는 거야. 이거 보여줘. 내가 샀는데 내가 장례 지어 다 용서받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샀으니까 이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문헌에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잔 테설에 이름도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구원을 산다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은 은혜로만 마이 그레이스 알론. 그래서 내가 내 공로가 있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솔라 그레띠아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것 자식이 무슨 공로가 있어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나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가 성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서만 성립되고 구원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레띠아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95개의 디시스 그걸 반박해 가지고 95개를 적어서 자기 교회에다가 붙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그날 밤이 10월 31일 세인츠 데이라고 하는 종교 그 여기 보면은 여러분 미국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생긴지 압니까? 할로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 하면 할로 성스러운 할로 그다음에 세인츠 할로 성스러운 저녁 세인츠라는 그런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을 기념하는 날 할로우드 이브닝 할로우드 이브닝 할로윈이 된 거예요. 물론 거기 성인이니까 너무 귀신들이죠. 물론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해서 그때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해 줬으니까. 그러나 할로우드 이브닝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는 할로윈으로 이렇게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할로윈이 역사로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 세인츠 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교회에서 이제 그 할로윈 그 예배를 이제 예배를 하고 저녁이니까 10월 30일 날 예배하고 나오는데 교회 정문 안에 누가 있냐면 홈리스 하나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리스가 뭐라 했냐면 지금이 어느 시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들어가서 예배를 했어야지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탁 그 친구 역시 마치 이걸 탁 꺼내면서 나에게 설교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걸 다 샀다. 나는 당신의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고 교회 갈 이유도 없고 이것만 있으면 숙제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간다라. 그러니까 이 마틴다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루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당장 가서 그 95개 종목을 따박따박 써서 교회에다 붙였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로마의 교황 이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그 나올 때마다. 그러나 그는 엑스코테틀러라고 하는 오히려 교황이 그 교회가 하나 인간을 성도를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교황 포프가 인간의 영을 팔고 있으니까 그건 과연 적그리스도다. 앤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엄청난 말이죠. 이 말이 금기입니다. 그냥 종교 재판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면 마틴 루터는 아울러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그 마틴 루터를 데리고 오면 내가 우리가 상급을 주겠는데 데리고 오다가 뭐 이렇게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울러니까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그 95개를 쏙 붙였을 때 그때 인쇄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때 인쇄기술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 일일이 써가지고 그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인쇄기술이 나와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는 3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독립신문 만들 때 그 인쇄기술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그 구덴버그라고 하는 인쇄소 구라파의 인쇄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인쇄를 막 해가지고 그냥 구라파 전체 막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정권의 그 아주 힘들게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이게 아주 묶여 있던 자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라파에서 제일 유명한 서신이 뭐냐면 Most Popular Paper라는 거예요. 불타게 나가는 거예요. 그 종교계의 영어 뭡니까? Wild Fire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처럼 막 크게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종교계 그냥 마틴은 사실은 그냥 반박해서 누구든지 이것에 틀렸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 반박 이렇게 서로 의논하자라고 붙여놓은 건데 이게 막대로 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그 파워들을 어떻게 함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낙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 캐디가 부인 캐디가 상복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럼 마지막 또 이따 누가 죽어서 상복을 왜 입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게 1517년 17년입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단이 됐죠.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일 놈 이래 된 겁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그냥 파문 되죠. 요즘은 교회가 파문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파문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파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그 자기들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이에요. 아웃로 법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레들리크라고 하는 성의 그 성주가 그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루터에게 별명할 수 있는 무슨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땠냐면 그 제왕과 그 보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말튼 거기 갔어요. 그 뭐 엄청난 종교 재판인데 이제 오음즈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가가지고 딱 혼자 서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반박을 별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는 주지 않고
자기들만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서 그냥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45개를 쓴 걸 네가 아니라고 취소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종교 재판이라는 거 어머 무시한 그 자리에 딱 서서 그 유명한 말 종교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의 모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재판에서 한 말도 안 하셨던 것처럼 혼자서 마틴 루터 그 종교 재판에 가서 이 한 마디인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Unless you convince me by scripture,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God. I cannot, I will not recant. Here I stand. I cannot, otherwise God help me. 그 자리에서 당신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그럼 내가 바꾸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틀렸다 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나는 확고하게 서 있고 따로 할 길이 없다. Here I stand. 바로 여기에 서 있다. 죽음의 자리에서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세 번째 나온 것이 솔라 크레테어.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잘못했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그럼 내가 취소하겠다. 그러나 그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성서로 나에게 말해보라. 솔라 스크리툴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종교재판에서 사형이 떨어진 순간에 그 프레드리크라고 하는 그 성주가 군대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탁 채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누트 아무도 몰란 거예요. 이 성주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그가 그 성에 가두어서 2년 동안 바깥에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독일에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을 알게 되었다. 이게 종교계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서로만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1957년 11월 31일 날 중국 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